안녕하세요. 블루잉즈 TV인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세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좋은 느낌밖에 없죠, 뭐. 아, 기분이 좋네요. 그냥 뭘 해도 좋고, 가만히 있어도 좋고.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루하루 행복한 느낌? 하루하루 행복 있는 느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다. 그쵸? 좀 추워진 것 같아. 이거 원래 있었나, 이거? 아, 썼어, 이거. 그치. 와. 아, 바뀌었다. 많이 좋아졌나요? 아, 너무 좋아졌네. 좋네. 깔끔해졌네. 번호가 어색하다. 41번. 오, 이거네. 이거 사진 한번 찍어놔도 돼요? 어, 그럼. 느낌이 묘하다. 유니폼 마음에 드시나요? 확실히 작년보다 이뻐. 너무 좋죠. 아, 브라이트보다 확실히 우리 시점보다. 아니, 보이지 못했어요. 다시 차는 보이지 못했어요. 좋은데? 보이지 못했어요. 기분이 타고 산대.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는 현지 없지 말아야 돼. 아빠랑 주는 거예요. 엑스로 보려고 뭐 잘해봐야 돼. 잘해 이거. 엄청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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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더 올리는 거 같아요. 혹시 포즈 따로 생각하신 거 있을까요? 이한테요? 왜 아무것도 모르지? 이거 한테요? 인간이란 이거를 옳지. 이거는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이제 마크. 아, 이거 연습도 할지 마지막이 아니야. 밖에서 할지 몰랐네요. 살짝만 당기고. 옳지, 멋있다. 오, 수선 장난 아니야. 살 빠졌지, 너? 어쩌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아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액션.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럼 그러시면 진짜 소리 질러도 돼요. 이게 되게 들으면 나올 텐데. 아! 마음 편하게 하는데. 아! 아! 못하겠어요. 다행인데. 그리고 이거 영수 준비 되셨나요? 아, 지금 못하는데. 나를 이제 시점으로 새로운 걸 새로운 느낌 하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 갈래요. 어떤? 저 갈래요 이제. 아, 쉬운 게 없어요 진짜. 아, 진짜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왔는데. 네, 한 번만 더요. 액션. 한 번만 더. 형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클로즈업 나와? 이준이요. 네. 아, 잘 생겼다. 그래서 소리 언제 질러요? 잘 하고 계신 거 같나요?
아니, 얼굴은 진지한데 머리 스타일이 안 진지해가지고 아주 괜히 같아요. 형 화면이 머리 더 웃긴데. 자, 액션. 네, 팔짱이랑 같이 이렇게 할게요. 시선이 먼저 올라와서. 자, 연말 다운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형 막 경기장 가서 이제 네. 앉아서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라커룸에서 이기고 어, 한번 그거 라커룸 영상 찍어주실 어, 수 있나요?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나, 경기 때 찍어야겠어요. 네 맞아요. 이기면 첫 경기에 바로 찍어야겠네요. 아, 혹시 그 전번호 홍범 선수라고 하신 말씀 없나요? 홍범 형이요? 네. 번호에 대한 걸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네. 군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아 진짜요? 가장 시간 안 가는 1년 6개월이 될 거라고. 액션. 하나, 둘, 액션. 마지막 한 번만 돼요. 열네. 자, 와! 아, 그 길게 하는데. 아, 얼굴 빨개졌잖아. 이 아닌데. 우와. 오랜만에 웃었다. 저희는 지금. 와! 좀만 더. 이게 오디오 녹음 잘 안 들어가니까. 와! 네, 그걸 더 크게만 하시면 돼요. 와! 와! 아! 아, 너무 약해요. 야! 야! 네, 된다. 와, 이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역한 고명석 선수입니다. 안 올 줄 알았던 시간인데 이렇게 전역해서 수원삼성 구단에 들어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팬들한테 사랑받는 이제 발전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잘 못 보고 있는데 빨리 이제 풀려서 많은 이제 팬분들이 찾아오시고 경기장에서 소리도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 선수들이 힘 받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수원삼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전세진 선수입니다. 일단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거기서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수원에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제가 이제 합류해서 봐도 정말 팀 분위기도 좋고 감독님 코치님들도 정말 열정적이시고 하신데 저도 이제 팀에 합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저희 팀이 올해 정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일 때 군대를 갔다 온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코로나 때 좀 경기장에 많이 오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대를 빨리 잘 다녀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백신도 나왔고 이제 조금씩 더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우승 세레모니를 할 수 있도록 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